너무 좋아요. 버스가 이상한 길로 가요. 우리가 타기만 하면은 우리한테 어느 순간이 버스 잘못 타고 잘못 내리는 정상이 게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야, 저거 미끄럼틀 너무 약간, 높은데? 약간. 야, 이거 뭐야? 우린 또 어디로 가게 될까? 아, 여기만도 먹을까? 아까 우리 여기 지나왔었잖아. 어, 그러네. 맛있어? 아까 우리 복권도 안 했으면은. 大家好，我是午夜秀。今天啊，他是记住。啊，맞아，그거해야지。그거내가일부러맨날맨날하는거란말이야。今天오늘은여기그잖아요。그렇지。다음은우리는我们我们啊我们我们잘하네我们来뭐야高雄爱河爱河 아이허가 사랑의 강이라는 뜻이야. 아이허. 야, 교회가 이렇게 큰 게 있다잉. Jesus saves. Amen. Amen. 인도가 짱 넓어. 오, 인도가 진짜 거의 2차선 도로 이상인데? 어. 처음에 이 도시 딱 계획했던 사람이 좀 시원시원하네. 약간. 그런 사람인가 보네. 그러게. 어. 도로는 얼마나 넓힐까? 야, 뻥 뚫어. 이렇게 해, 그냥. 교회가 많다. 그러네. 근데 은근히 대만에 기독교 신자가 적지 않더라고. 아, 그래? 왜 그러냐면 저기도 있는데? 어, 옛날에 그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지배했다 그랬었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때 기독교가 전파가 돼가지고 특히 더 재밌는 게 그 원주민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 아, 더 오래 여기 살았던. 어. 근데 또 그들의 기독교 신앙은 그들의 전통 신앙이랑 또 약간 섞여 있어. 우리나라도 유교랑 좀 해가지고 되게 그치, 우리나라 섞여 있지. 기독교가 되게 약간 금욕주의 이런 게 좀 많잖아. 그렇지, 그렇지. 뭐야? 여기? 어, 여기 우리 저기다. 짱무야 집이다. 생강오리 집. 찍을까? 근데 우리 여기 먹으러 온 거 아닌데? 아, 그래, 그냥 가자. 이런 맞아, 분위기야. 생강오리는 우리 어. 내일 먹잖아. 어. 오늘 진짜 생강향이 좀 난다. 그치. 그리고 아,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아. 생강오리집 중에 일반 냄비, 스탠 냄비에다가 해주는 데도 있고 연탄 위에 항아리 올려가지고 하는 데가 있거든. 오. 그래도 야 그지 항아리 위에서 먹어야지. 색을 맞춰야지. 그래, 저기는 냄비에다가 해주네. 조금 더 원시적인 데 가자. 그래, 그래. 참 웃겨. 이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우리 이제 아. 항아리에 먹지 않고 냄비에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도 뭔가 항아리에 먹고 싶은 그런. 그치, 그치. 어? 다 왔다. 바로 여긴데? 그래? 어, 요 다리 건너면 긴가 보다. 따자하오. 워쥬 찌쥬. 워쥬. 워쥬 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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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위에서. 오먼 라이 아이. 아이허. 네. 谢谢. 谢谢. 야, 중국어 좀 늘었다. 아니 맥주를 사고 그다음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어, 일단 편의점 오케이. 좀 찾아보자 먼저. 자, 다 골라. 내가 사줄게. 멋있다. 헬로. 请问一下, 可以用 iCash 卡结账吗? iCash 是 7. 아, 7. 아, 好, 谢谢. 슬프네. 그러면은 조금만 더 가면 돼. 아, 그래? 사실 조금은 아니고 저기 보이네. 어. 조금이긴 해. 근데 조금은 아니야. 근데 조금이야. 우와. 머리 자르는데 100원이래. 4,000원? 어. 야, 너 머리 잘라라. 감는 것까지 하면 20원. 너 좀 지저분한 것 같거든. 어, 좀 그렇긴 해. 나는 자르고 왔어. 그래? 직전에. 아, 나도 자르고 오고 싶었는데 해주시는 선생님이 어. 쉬는 날이었어가지고 못했어. 지금 저기서 잘라. 아니, 지금 안 하잖아, 영업을. 아, 그래? 근데 나도 대만에서 머리 자르는 거 콘텐츠 찍어보고 싶었는데. 4,000원이면 진짜 가능한 거 아니야? 한국은 요즘 한 2만 원은 기본으로 하잖아. 나 3만 원이야. 아, 3만 원 내고 하냐? 아. 그냥 바리깡으로 미는 거 아니야? 내 스타일은 한 60%가 바리깡이긴 해. 그러니까. 그래도 바리깡도 여러 가지 바꿔서 이게 아, 그래. 이렇게 싹싹. 저긴 뭐야? 복권집인. 어, 복권집이야? 맞아. 복권 사 볼래? 어, 야, 복권 우리 오늘 한 번 더 테스트 해 볼까? 그럴까? 진심 할래? 진심 할까? 그래. 야, 근데 여기는 이 오향분? 음식 냄새? 이 냄새가 이거야 차이의 딴이라고. 아,
찻잎 계란이거든. 찻잎 계란. 아 그래서 여기서 이거랑 이거에서 나는 냄새. 루웨이. 이 그 야시장 냄새가 여기서 아, 나니까 맞아. 너무 약간 어? 낯설지. 어. 이게 되게 낯설어. 맞아. 대만 관광국에서 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아주 꿀맛이야. 가자. 우리 지금 여행 예산도 좀 부족한데. 어. 자, 우리 행운을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 아, 내가 문을 다 썩인, 다 쓴 것 같은데. 어, 그, 여기. 5,000원에. 어. 할로. 니하오. 어떤 거 하지? 이게 근데 게임 형식이어가지고. 어. 그 규칙이 다 조금씩 달라. 아, 규칙이 있어? 어. 그냥 긁는 거야? 어, 긁는 거. 긁는 아. 건데 긁었을 때 이제 행운 숫자랑 아. 뭐 이렇게 맞추는 그런 느낌인데. 너가 하고 싶은 거 골라봐. 너도 하나, 나 하나씩은 해봐야지, 그래도. 아, 그래? 200원, 200짜리 두 개 하자. 200짜리 두 개? 어. 너가 고르는 걸로 할게. 오케이. 이 맨 밑에 줄에 여기 고양이가 좀 느낌이 좋거든? 어. 여기에서 두 개 고른다? 다른 것도 하나 해. 아, 그럴까? 응. 이 중에 근데 당첨되는 게 있는 거야? 그럼, 있지. 그래? 모르지, 그거는. 근데. 스파이. 과연. 과연. 보자, 과연. 너가 이거 했지. 어. 공룡. 아, 이걸로 이렇게 긁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근데 또 동전으로 긁는 게 어? 클래식 아니겠어? 그렇지. 우리 동전으로 긁는 있잖아. 나 사람 머리 나오면은 당장. 오랜만에 던져보는데. 아, 나 꽝인데. 너, 야, 원래 이런 거 반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아, 반대로 된 거야. 오케이. 긁어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긁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5 나왔고, 7 나왔고, 13, 4. 아, 그럼 여기가 행운 번호고, 그리고 여기에 같은 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나와라. 5, 7, 13 나와라. 5, 7, 13. 5, 7, 13. 14, 아씨. 제발, 나 근데 최근에 꿈에서 복권 당첨되는 꿈 꿨었는데. 아. 아, 아. 덥지유. 아, 제발. 나 꿈 꿨단 말이야. 하나도 없는데? 실화냐? 속상하네. 그러니까,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건데, 아... 하나도 안 된 거야. 까비요. 너 해봐. Let's go. 일단 대만 오자마자 5천 원을 벌었지. 어, 기운이 되게 좋았잖아. 제발. 비장한 음악 깔아줄게. 뭐냐 이거는? 뭔가 노는 방법이 다른데? 그게? 왜 고양이가 두 개야? 여기도 긋는 거지? 응. 과추 이거 찐어 금액을 하면은 금액이 나오면 그만큼 얻는 거래. 아씨 100원? 아니 0. 0야? 아씨 장난하네. 새우 빠졌고 이거 새우 같은 거네. 아 이게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설마. 화출상거샹통후하오 세 개가 같으면은 진짜 까이장수 그 금액을 받습니다. 제가 부지다오 요미오 더 종자 네요. 꽝입니다. 나의 운은 그 5,000달러에 다 쓴 걸로. 그러네. 15,000원 버리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속상하다. 너도 알겠지만 너가 예전에 갖고 놀다가 잃어버린 50원짜리 동전 하나로 맛있는 음식 하나를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린 지금 그거 8개를 갖다 버렸어. 더 찍을까 내가? 여기? 어, 좀 찍어줘. 예쁘다. 오. 예쁜데요? 그러게.
되게 조용하다. 사람들이 없네. 그 한강공원은 되게 요란법석하잖아. 여기 커플 천국이지 이런 데가 보면은 막 버스킹도 하고 있고. 그러네. 근데 진짜 사람이 없냐? 그러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곳 아니었을까? 걷다 보면은 좀 출출해지고 또 뭐 먹으면 되고. 그래 그래 또 뭐 먹자. 근데 우리 400원 어치는 좀 참아보자. 날린 거? 아, 야 400원 어치 참으면은 엄청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8개 참아보자. 너무 가혹한데? 우리 그 아까 그 밥에 고기 있는 그 메뉴만 65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400원은 털었다고? 그렇지. 자, 우리는 현재 아이허를 따라 서쪽으로 쭉 돌아서 걷고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우리 얼마나 걸었지? 한 40분 걸었냐? 좀 걸었어. 약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또 이제 서울 사람으로서 강변을 걷는다고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 번화함이나 약간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찾지는 못했어. 여기가 조금 그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된 느낌이야. 여기 강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인데 여기 그러니까. 개발 안 된 그냥 빈 부지가 많잖아.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를 좀 잘못 고른 것 같아. 그렇지. 그래도 뭐 소화 잘 시켰고요. 소화도 잘 시켰고 우리 둘이 또 딥토크 많이 했잖아. 재밌었다. 다시 세븐으로 이제 가는데 지금 지수가 잘하면 노상방뇨도 할 것 같아서 카메라를 다시 한번 켜봤는데 어글리 코리안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꽉 아직 나의 전립선은 건재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립선으로 오줌 참냐? 아니 뭘로 참냐? 몰라. 정말. 자 우리는 요셉이와 지수입니다. 언제나처럼 버스가 이상한 길로 가요. 우리가 타기만 하면은 정해진 노선대로 안 가고 정해진 시간에 안 오고 이상한 데서 멈추고 심지어 저 버스도 우리가 기다리다가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딱 발걸음 떼고 한 30초 뒤였나? 그러니까 급하게 세웠잖아. 맞아. 그러니까 원래 구글에 오기로 되어 있는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길래 우리는 그냥 아 또 늘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그때 딱 다시 왔지. 그래서 그냥 타고 있으면 우리 숙소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탔고 그치.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를 유턴하시더니 다시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정말 어렵다. 그래도 뭐 여기 온 김에 가오식 역도 보고 그러게 이렇게 생겼다. 멋있지? 멋있네.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여기 올 일이 뭐가 있겠어. 없지. 절대 없지. 자 그래서 원래 우리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 계속 뭐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하나는 야시장 가가지고 먹을 거 이것저것 사서 너가 면세점에서 사온 고량주랑 같이 좀 먹겠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좀 번화가에 가서 바나 뭐 타파스 먹을 수 있는 그런 데 가자 그랬었잖아. 근데 우리 세 번째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 버스를 잘못 타서 이상한 데 내리기 우리 세 번째 계획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말은 안 했지만 그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자 말하지 않아도 딱 이신전심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엉뚱한 곳에 잘 도착을 했고. 이거 아니야? 가오슝 MRT 이쪽인데? 아 그래? 우리 또 엉뚱한 데로 갈 뻔했던 거야? 아 이것도 계획 아니었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MRT가 있는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니 근데 이 근처 기왕 왔는데 또 돌아봐? 중심 그래도 나름 역 근처면은 나름 그래. 중심가 아닐까? 그래. 한 바퀴만 이렇게 돌아볼까? 왜냐면 맥도날드 그래. 버거킹까지 보이는 정도면은 KFC도 있어. 그렇다는 거는 꽤 뭐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와 뭐야 멋있다. 옛날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나 봐. 저거 내가 찍을까? 그래 그래.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구경은 해봐야지. 약간 이거 옛날 서울역 알지? 맞아. 서울역도 원래 옛날 서울역사 그대로 남겨있잖아. 이게 옛날 역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요 건물이 뭐야? 이게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겠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난 저거 보고 놀란 건데. 아 그래? 우체국 박물관 있어서. 그게 왜 놀랄 일이야? 우체국 박물관. 박물관이 있으니까 놀랐지. 우와 우체국 박물관이다 이런 느낌이었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딱 눈앞에 펼쳐진 거잖아. 우체국 박물관 보고 놀라는 것도 계획이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 너무 순조로운 거 아니야? 진짜 불안할 정도로 불안할 정도로 순조롭다 진짜. 우리 계획이 좀 틀어져 보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원했던 곳에서 버스 내리고 그러니까 원했던 시간에 그게 틀어지는 거잖아. 버스가 딱 다 오고 우리한테 어느 순간이 버스 잘못 타고 잘못 내리는 정상이 게 비정상이 되고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있어. 이제 버스가 제때 오고 우리가 원하는 데서 내리면 뭔가 잘못된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어 잘 도착해가지고 개같이 걸었잖아. 그러네. 그러네. 잘 도착해서 고통받았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착해버렸어. 한 40분에 1시간 걸었지. 와. 오, 야 천장도 되게 이쁘다. 그러게 이쁘게 해놨네. 다 새 거야? 여기 새로 짓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게. 완전 새 거야. 우린 또 어디로 가게 될까? 지금 10시거든? 응. 10시면 그냥 야시장에 다 지금 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야 우리 그러면은 집을 안 들리고? 5시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5시간을 헤맸구나? 그런 거지. 우리 그치. 나도 배고프다 근데 진짜. 그치. Where are we now? 그래 중앙공원 가보자. 그래. 거기에 뭐 많이 있다고 가보라고 했었어. 중앙공원. 대학생 때 버스킹 참 많이 했는데. 우리? 너랑 나는 안 했지. 우리는 같이 안 했지. 나는 나대로 하고. 나도 많이 했지. 나 홍콩 갔을 때 버스킹 한 거 알아? 그래? 어쩌다가? 홍콩에서 시장에 갔어. 거기에 저렇게 이제 음악 하는 분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어. 근데 관광객 그 구경하던 중 하던 사람 중 한 명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 있던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야 너도 가서 하나 하라고 해가지고 나도 어떨게 하나 했지. 유튜브에 있어. 그런 것도 다 재미지. 그치. 이쁘다. 여기 찍어야겠다. 그러게 공원 되게 이쁘다 여기. 오늘 뭐 공원만 한 3시간 걷네. 우와 야 저기 슬라이드가 있네. 여기 너무 신기하다. 야 저거 미끄럼틀 너무 약간, 높은데? 약간 야 이거 뭐야? 이거 스케일이 애들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야 거의 놀이공원 수준인데? 야 대만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야 이거 세상에 애들 담력 있는 애들만 올라가겠는데. 그러니까 야 장난 아닌데? 야 거의 3층 높이서 내려와. 그러니까 진짜 저건 3층 높이다. 내가 여기 서볼게 얼마나 높은지. 서봐 에이, 야, 저 정도면은 한 3층 3층 정도 높이지. 3층. 야, 타볼래? 나 이거 성인도 탈 수 있나? 타봐. 위에 누구 올라가 있는데 무섭대. 아, 진짜? 내려간다. 어린애는 아닌 것 같은데? 내려가는데? 어른인 것 같은데? 슈퍼맨 포즈로 내려오는데? 왜 저렇게 내려? 우리도 타볼래? 그래? 에?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 야 이게 어떻게 5살에서 12살이야? 오씨, 야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이거 말고는 올라가는 길이 없지 않아? 안 찍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오, 약간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네. 나는 잘 올라온 거야. 여기도 이게 있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돼. 야, 빡센데? 그러니까. 나 먼저 올라간다? 아, 너무 올라가. 야, 또 올라가야 돼, 여기? 이게 정상 루트가 없어.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자칫하면 다치겠다 애들은. 그러네. 아유 올라와.
이 각도가 보통이 아니야. 거기서 애 발 미끄러져봐. 대가리 깨지는 거지. 머가리 날아가? 날아가는 거지. 그러네? 그렇지, 미끄러지면 다치겠지. 나 먼저 내려간다. 가방 먼저 던지. 내려간대. 아. 뭔 소리가 들렸는데? 좁아 좁아. 야, 그 살 안 비벼지게 조심해야 돼. 좁아. 오케이, 간다. 어. 우우 너무 좁지? 야, 와, 너무 좁아. 나 그래서 살 약간 까질 뻔했어. 야, 대유잼인데? 아 근데 야. 진짜 좀 하드코어하긴 하다. 야. 이런 놀이터가 있냐? 와, 어마어마하다. 와. 야, 그리고 나 여기 위에서 봤는데 방방이도 있어. 올라봐. 방방이가 있다고? 방방이, 방방이. 오. 잠깐만. 그게 최선이야? 제일 높이 뛰는 거야? 이 정도야? 누웠다가 그런 건 못해? 근데 여기 바닥이 다. 아, 오우씨. 그러네, 바닥에 닿는데 진짜로? 바닥에 닿아서 못하겠다. 야, 여기 재밌다. 그러게. 약간 하드코어 놀이터인데? 우리 대만 어린이들 행복하겠어? 강하게 크겠어. 야, 씨. 이런 데서 놀던 애들이, 어? 대만에 군대 들어가서 군인이 된다고 생각해봐. 어, 그러면은, 저기, 잘 맞겠는데? you know from you know who? you know who. 어, 너 갈 수 있어? 나 이거 진짜 잘하지. 해봐. 난 클라이밍 선수인데. 아, 맞네. 이런 거 껌이지. 나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잘 못해.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잘한다. 야, 이런 거 왜 재밌냐? 우리가 아직 순수하다는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동심이 살아있는. 야, 이건 진짜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거 진짜. 오, 이거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야, 대만 애들 되게 강하게 크네. 이거 무림이야, 여기. 이거 무림이야.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하구나. 이거 근데 무조건 미끄러져. 이거 오우씨, 야, 무섭다. 오우. 야, 이거 무림이야. 나 해볼래. 야, 근데 진짜 대가리 깨지지 않게 조심해. 이거 미끄러져. 조심해. 오! 미끄러워. 하지마. 그래. 어, 하지마. 나 순간 상상했어. 정강이 부러지고.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대만 여행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하는 거지. 그래, 근데 유튜브 떡상은 하겠다. 휠체어에 앉아도 음식은 먹고 싶어. 잠깐만, 우리가 이런 거 주워가지고 타는 거지? 어렵겠다. 이런 걸 주워 오지 않는 이상 뭐. 하지 말자, 이거는. 재밌다. 신기하다. 이걸, 이런 거에 구비가 돼 있냐? 재밌네. 누구 타는 것만 한번 보자. 쟤는 또 엎드려서 타네. 저러다가 이제 턱 쓸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뭐. 세상에.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데. 그러게, 재미없어 보이는데. 닿는 면적이 너무 넓어. 저 뒤에 있는 사람. 저런. 틱톡 연습하네. 아, 지금 틱톡이야. 아, 틱톡이야? 여기 가서 찍을까? 틱톡 할까? 그럴까? 야, 저 중앙공원 재밌다. 그러게. 여기 우리 중앙공원에 한 20%밖에 못 본 거야. 절로 가면은 되게 이런 게 되게 넓어. 근데 진짜 나는 좋은 게 날씨에 비해서 벌레가 별로 없어가지고 좋다.
나 한 대도 안 물렸어. 그러니까. 나 원래 모기 완전 컬렉터인데. 어, 이 정도 날씨면 사실 막 날벌레 같은 것도 있을 법하고 그런데 네. 벌레가 저 업계 잘 관리가 돼 있는 건지. 날벌레 아 그리고 심지어 이런 가루. 그러니까 그 내가 그 말하는 거야 지금. 거미줄도 없어. 그러네. 뭐야? 거미줄은 완전히 관리일 거고 내 생각엔. 되게... 날벌레가 없는 거는 그건 관리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야. 되는 걸까? 이게 뭐 나무 같은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피톤치드로 관리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특수한 나무를 심을 수는 있잖아. 아 벌레 퇴치. 어 그러니까 은행나무 같은 것도 벌레 퇴치 어. 많이 되니까 뭐 모르지. 그냥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는 건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나는 앞으로 겨울에는 어. 꼭 대만이 생각날 것 같고 그렇지. 많이 올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일단 날씨가 너무 마음에 들고 어, 진짜 다시 한국 가면은 어? 그 거기를 다시 가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벌써부터 비누 있을라나? 아 여기네. 비누는 없겠다. 비누가 조명은, 진짜 없나? 야, 이거 안에도 없나? 되겠다. 장애인 화장실에도 없어? 비누가 없네. 아쉽다. 가오슝 씨 공원에 비누 좀 놔주세요. 가오슝 시민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하여. 네가 한 100만 유튜버가 되면은 말 아,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럴까? 그러면 지금 좀 찌끄레기라.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지금 부탁드립니다. 오. 가오슝 씨 공원에 비누를 놓기 위해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셰셰따자. 어디로 가야 돼? 저쪽이 입구인가 봐. 아치가 보이네. 그러네. 지금 보니까 되게 조명을 잘 해놨네. 예쁘게 꾸며놨어 진짜. 어. 진짜 오늘 뭐 하는 거 없이 많이 돌아다녔다. 절로 내려가면은 뭐가 좀 쭉 나올 것 같다는데 막 바나 클럽이나 이런 거 있거든? 아 그래 바 가보자. 클럽도 아.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은 해보고 어, 싶다. 안 들어가도 되니까 어, 내부는 별로 안 궁금한데 그...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어 그치 모습들을 궁금해하고 싶.. 아니 궁금해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싶어해? 어, 어, 어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밤문화를 즐기는지 어 그치 그치 지금 일단 여기 KTV라고 돼 있는 게 노래방이긴 하거든? 아 노래방 가자고? 노래방 갈까? 한국에서도 안 가는데? 어, 나도 안 가긴 하는데 나 노래방 안 간 지 진짜 오래됐다. 나도 오래됐어. 나는 내 직업이 노래 부르는 거라. 그러니까 Where do we go now? 좀 검색해봐. Where do we go? 아 야시장! 야시장 가자. 잠깐만 하하 쏘쏘. 자 우리는 지수의 가이드에 따라 지수가 가고 싶다고 하는 어떤 그거 빼면 안 돼? 뭐 야시장에 왔는데 왔더니 우리가 아까 저녁을 먹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못 먹었던 거 그렇지 그렇지 우리 아까 여기서 저녁 먹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싹 다 닫았고 보자 아, 여기도 다 닫았어. 아, 다 닫긴 한다, 예. 끝나가는 마당이라고 뭐가 막. 다 닫았다. 아까 우리가 이쪽 길로 걸어왔었잖아. 아. 여기도 다 마감했고. 아, 여기 만두 먹을까? 아까 우리 여기 지나왔었잖아. 어, 그러네. 아쉽다. 오, 야, 만두 괜찮겠다. 만두 괜찮다. 어, 아쉽다 한다. 오, 여기 아까부터 사람들 계속 많더니 지금까지도 있네. 그러게. 이 할머니 아직까지도 여기서 만두 빚어. 야, 미쳤다. 같은 분인가? 그렇지. 교대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카메라 보면 알겠지. 그러네. 야 어떻게 얘도 다시 왔다? 그러게 여기 결국에 왔네. 아까 좋다야. 지나가면서 어, 먹어보자라고 했는데 하고 완전 까먹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 계획하고 의도했더라면은 믿을 거야? 절대. 셰셰 셰셰 이것도 한번 찍어주라. 이게 쌈라탕이라고 시고 매운 탕이라는 뜻이야. 먹어볼까요? Let's go, let's go. 나 너 만두 먹고 싶었어. 이거 개인 그거? 개인. 맛있어? 야. 너무 맛있어. 이거는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맛이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 속이 야채가 씹힌다. 살아있어. 우리 아까 야채역 기억나? 야채 엄청 이렇게 먹었잖아. 야채가 되게 아삭거리네. 오늘 바로 소 만들어서 그, 그러니까. 바로 빚은 그 맛이야. 계속 만들고 계시잖아. 계속 팔리는 거고. 그치. 어마어마하다 진짜. 만두피는
한국에서 조금 추구하는 만두들보다는 두꺼운 편이야. 만두피가 두툼해가지고 더 씹는 쫄깃한 맛은 있어. 한국 만두는 조금 최대한 얇게 해가지고 만두 소를 막 되게 강조하는. 그치 그치. 그게 지금 트렌드고 방향성이다. 그래서 난 그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도톰하고 식감이 있고 약간 더 든든할 것 같은데? 이래서 좋은 게 안 터져. 한국 만두는 먹으려고 그러면 집기만 하면 저 터지잖아 다. 네가 잘 못 집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고 이거 한번 먹어볼래? 쌀라탕? 이것도 맛있는 거거든? 이 집에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시고 맵다고? 쌈이 시다. 근데 매워 보이지 않는데? 라가 맵다. 하얗잖아. 이거 어떻게 맵지? 맛있다. 야 맛있다 잘하네. 맛있네. 너무 신기한 맛이지? 한국에 없는 맛이잖아 이거는. 나도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먹거든. 야 나 이런 맛은 생전 처음 먹어보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맞아 뭐 표현할 방법도 없지. 근데 지금 최대한 비슷한 그런 걸 찾고 있는데 안 떠올라. 일단 이게 뭐냐면은 정체가 뭐냐면은 지배적인 맛이 그 새콤한 맛은 당연히 뭐 식초로 낸 거겠지만 새콤함 속에 약간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 새콤한 맛을 빼봐. 그럼 무슨 맛이 있지? 죽순 맛. 뭔 말인지 알겠지? 후추 향도 좀 많이 나고 약간 그 매콤한 거는 후추로 내는 거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맵진 않아. 야 이게 시큼한 게 되게 매력적이다. 맛있다. 그리고 계란까지 있어가지고 뜨끈하고 든든하고 와. 부드럽고 새콤하고 중간에 고기 같은 거 뭐 또 씹혀가지고 너무 맛있어. 모기버섯도 있고 당근이랑 양배추야? 배추? 양배추일 것 같아. 양배추. 아, 너무 맛있다. 야밤에 좋은 선택이었다. 와 이거 히트다. 이거 히트지. 진짜 놀랍지. 이거 히트다. 이게 진짜 그거 아니야. 이렇게 외국 나와서 외국 음식 먹는 그 즐거움 직격이지. 와 만두는 솔직히 비교할 음식 있잖아. 그래 그래. 근데 이거는 그냥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내가 생각한 닭육수 베이스 같거든? 닭육수? 닭칼국수 걸쭉하게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식초를 넣고 후추 좀 많이 뿌린 느낌 같은데 그나마 그게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비슷한 표현 방법이고 많이 다르긴 해. 맛있다. 아무튼 맛있다. 만두 20개 많을 줄 알았는데 다 먹겠다. 만두 진짜 맛있네. 난 지금 웃긴 거 발견한 게 이거. 한 개 5원, 10개 50원 이렇게 가격이 1, 10, 15, 20, 25, 30 이렇게 일일이 다 써 있는 거야. 그래서 할인이 적용되나 했는데 10개 50원, 100개 500원 굳이 이렇게 한 바닥을 다 다섯 개 단위로 판다는 뜻 아닐까? 이 정도면 그러기엔 한 개 5원이라고도 파는데? 아 5원이면 얼마죠? 200원? 한 개 200원. 오 괜찮다. 괜찮네. 이거 두 개에서 얼마야? 130원. 두 개에서 130원. 왜냐면 20개 100원이랑 쌀라탕 작은 그릇 30원. 아까 우리 복권 그거 안 했으면은 이거를 몇 개를 먹을 수 있는 거야? 80개. 우리 80개를 쓱싹 해서 버렸어. 대열받게 하지 마라. 복권은 어디까지나 즐기는 그래 게임한 거지. 한식 먹고. 저 집도 아직 열었어. 뭐인데? 몰라. 진짜 맛있다. 다음 이동해 보자. 저 옆집 뭔지 궁금하네. 오리고기 덮밥이네. 야 오리고기 너무 좋았지. 오리고기 좋아하지. 야, 现在可以用餐吗? 一个鸭肉饭和一个鸭肉面。 밥이랑 면 하나씩 시켰는데 양이 좀 많을 수 있겠다, 그지? 다 먹지 말고 맛을 본다는 거의 의미를. 그래 그래. 만두 방금 먹은 친구여가지고. 근데 둘 다 먹어보고 싶었어. 어차피 먹을 거면. 그럼. 일단 고기랑 뭐 소스 자체는 베이스는 똑같은 것 같고
밥에다가 한 거랑 이건 죽순 얹어준 거고 이거는 소스 같은 거 뿌린 다음에 탕을 부어줬어. 아 같은 소스야? 그치 그치. 그리고 아까 물어보시기를 탕이 있는 걸로 할래? 없는 걸로 할래? 그랬는데 없는 걸로 했으면 이제 비벼서 먹는 느낌이었겠지? 아 그럼 국물을 시킨 거 잘한 거 같아. 그치 그치. 그리고 여쭤봤더니 대개는 그냥 탕이 있는 거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 나 먹어볼게. 와 국물 죽인다. 아 이거. 진짜? 죽인다. 어. 와 이거 국물 죽인다. 야 맛있다. 닭육수 내는 방식으로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 오리뼈 사용해가지고. 아는 맛인데 진짜 맛있어. 근데 오리탕은 잘 안 먹어보잖아 한국 사람들이. 그치. 오리는 거의 오리백숙 정도? 그치. 근데 그걸 오리백숙은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음식은 아니야. 그치. 뭐 면은 뭐 국물이랑 같이. 그리고 고기 부위는 내가 봤을 때는 오리 가슴살이거든. 맛있다. 간이 진짜 너무 좋다. 여기. 그리고 살짝 스모크. 향 조금 나지 않아? 껍질에서? 껍질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훈연한 느낌인데. 그러게. 밥도 한번 먹어볼까? 난 이 죽순 꼬릿꼬릿한 냄새는 적응이 안 돼. 그래? 너무 맛있는다. 그래? 죽순이 아까 쌀나탕에도 있었잖아. 그렇게 탕에 들어가면은 그 특유의 맛이 나는 중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절이거나 굳거나 뭐 이렇게 꼬릿한 거? 응, 꼬릿한 냄새가 난 좋아해. 근데 별로 안 심한 편이야 이거는. 어, 막 그렇긴 해. 그래서 먹을 수 있어. 난 옛날 라면집에서 했을 때 죽순 고명이잖아. 그거는 좀 그렇구나. 처음에 고약했거든. 그 집에서 일하면서 조금 적응이 된 거야. 그럴 수 있지. 먹다 보니까 이게 그 매력 알겠더라고. 한국은 죽순을 뭐 거의 안 먹잖아. 그렇지. 낯선 식재료지. 넌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면? 아 근데 국물 때문에. 어 나도 그 말 하려고 국물 했어. 국물 진짜 맛있어. 국물 때문에 면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 일단 국물이 너무 국물이 맛있고. 너무 맛있어. 시간이 12시가 다 됐네? 12시랑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자야지. 또 내일 또 열심히 또 먹지. 내일 또 잘 놀아보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안녕.